박재경 선생님은 좋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는 학생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깨워보려 했습니다. 했는데 일어나는 듯 하더니 금세 다시 잠이 듭니다. 얘가 떨어지는데 속도가 달라질까? 달라지지 없지. 그냥 관은 관인데. 선생님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이거 벌써 네 혼자서 이만큼 풀고 있는 거야? 어? 인강 들으면서 보고 있어? 인강 뭐 듣는데? 인강은 뭐 듣는데? 뭐 빼야지 잘 들리지, 그 말이. 인강은 뭐 듣는데? 그니까 2학기 때 보충 안 할 거잖아. 어? 근데 목수님한테 허락 맡았나? 야, 네가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어? 수업 시간엔 잠을 자고 공부는 인터넷 강의로 한다는 학생.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을 거의 생각을 안 해? 니한테 필요성이 별로 없어? 제가 시험 보다가 자도 안 지우는 지금 시간 동그라미는 거든요. 응. 시간 잘, 자는 것 자체. 응. 플러스로 생각하고 잘 쉬는 시간이니까. 아, 자는 게 플러스다. 체력을 보충할 수 있어서. 어차피 밤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체크해 놓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돼, 그러면? 일곱 시간 중에서? 하는 시간 있었어. 그럼 그 시간에 주로 자고. 그럼 깨 있는 시간은? 때리고 있어 그냥.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이게 문제는 오직 이제 오로지 그러면 수능을 위한 문제. 그냥 수능을 잘 쳐서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겠다. 학생의 솔직한 고백에 선생님은 착잡한 마음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업을 듣지 않는 것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학생들의 전략이 된 듯한 지금의 교실. 두 선생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정말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학교는 오고 싶은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도 있지. 지난주에 우리 반에 어떤 애는 포커를 치고 있더만. 너 왜 쳤니? 그러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대. 그냥 이런 거라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대. 재미없지. 재미없지. 그 딱딱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 성적이 잘 나와.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와. 근데 내신은 형편없어. 왜? 수행 시간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지. 있고.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배우겠다는 학교에서에 대한 어떤 동기 전혀 없는. 전혀 없는. 나는 요새 제일 큰 이제 고민?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수업이 언제까지 애들한테 먹힐까? 이게 안 쉬워. 어느 일개 교사인 1인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얘네들이 자는 이유는 내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내가 수업을, 이 친구들이 원하는 수업을 설계하지 못했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못 바꿔서 그렇고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라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 선생님들은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 내용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고 그런 마련을 해주는 장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차 등급,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을 내주는 곳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분화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에서 너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을까? 그랬을 때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과정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게 꼭 물리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더라도 이거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노력 함께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라는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무기력한 교실의 풍경을 바꿔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근본 원인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를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잠자는 교실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수업 방식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학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은 교사의 책임도 있지만 넓게 보면 교사와 평가 제도와 학교를 보는 사회 구조가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교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건 전제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노력하거나 교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이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길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수업 개선을 통해 아이들을 깨워보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뭘 많아요? 강도렬 선생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수업하는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우리 친구. 스스로를 보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수업 영상이 진행될수록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뭔가 아주 많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선생님은 자신이 발견한 수업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자신의 수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선입견에 의해서 또는 과거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저 학생은 깨워봤자 또 자겠지라는 학생을 제가 너무 많이 방치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배움으로 초청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으나 뭔가 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아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학생들은 점점점 더 졸아가고 이 선생님을 보면 과연 행복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박재경 선생님도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전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보는 모습이랑 전혀 느낌이 달라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정을 다해 가르쳐왔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시선으로 보니 고쳐야 할 점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실제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20분쯤 되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주제 핵심을 얘기할 때라서 저는 가장 오히려 이제 교사인 저는 가장 집중해서 이제 가장 열을 내서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받아들일 준비가 그 타입이 지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해해주는 친구들 보면서 이제 주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수업을 조금 딴짓을 한다거나 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 외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정원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막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 이름이 워낙에 많고 외우기 힘드니까 좀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라도 한번 봐라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게임인데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해보겠다는 겁니다. 진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봤다는 거. 예.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자기만 하고 딴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친구들이 그거를 하면은 한두 번이라도 본다는 그 자체에 제가 조금 더 아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카드 기계가 등장한 이곳은 이정원 선생님의 수업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에는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게임의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점. 게임을 하니 자는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룰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두 글자인 경우에는 한 글자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세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한 글자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번엔 스피드 퀴즈입니다. 그 앞글자가 뭐야? 북부. 삼국사기. 삼국. 유사. 삼국유사. 정답! 삼국유사 정답!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설명해라. 아, 뭔데? 이거 설명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빨리! 지. 지. 아, 패스. 어.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얘가 차고 있는 거. 시계. 어? 얘 차고 있는 거, 얘 차고 있는 거. 교정. 어, 포켓몬 볼 때. 포켓몬에서 뭘 봐. 포켓몬 뭘 봐. 아, 수집한 거 보려면 뭘 봐. 카토감. 이어봐. 어, 정답. 교정도감 정답. 교정도감 정답. 제가 설명했던 교정도감 그게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교정도감이 뭔지는 기억해요? 검색하면 나오겠죠? 진우리 그 지혜는 뭐 쌍수를 해서 그게 가장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우리 지혜 정혜 뭐 쌍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야지 이렇게 돼서 바로 기억이 남지. 아까 전에 거기 나온 게 게임을 하는 동안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었지만 게임 활동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코앞이에요. 질문하나? 새로운 시도를 했던 오늘 수업 선생님은 만족했을까요? 솔직히 이게 뭐 예 잘 하고 있는 건지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더 유익해야 되겠고 더 학생들이 필요를 느낄 만큼 예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그렇게 하려면 근데 아직 말하고 보니까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예.